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 레이어에 있는 레퍼런스 기능을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다행히 알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댓글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레이어 1번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트를 그렸어요.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아까 1번 레이어를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 2번 레이어에 색을 채울 때 이렇게 하트에 채워지는 기능이에요. 원래 레퍼런스가 아니면 레이어를 채울 때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전체가 색이 올라가는데 레퍼런스 기능을 쓰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레이어에 있는 그 모양에다가 색이 채워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도형을 여러 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레이어에다가 레퍼런스를 하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이 레이어에다 색을 끌어오면 지금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리고 레이어 전체 하나 이렇게 면적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을 끌어다가 레이어 바깥에 놓으면 이렇게 전체 칠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칠해지고요. 하얀 부분이 다 칠해진 거죠. 그리고 이 세모 쪽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세모만 색이 바뀌고 하트 쪽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저희 색칠, 컬러링 북할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레퍼런스 기능을 알았으니까 한번 컬러링 북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요? 라이언을 한번 그려볼게요. 좀 못생긴 라이언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이 레이어를 레퍼런스를 하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라이언 얼굴 비슷한 색깔을 골라서, 이 얼굴 쪽으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리본도 칠해 줄게요. 원래 레퍼런스가 아니면 이 레이어 전체가 칠해지거나 제가 따로따로 칠했어야 되는데 엄청 좋네요. 이렇게 칠하고 눈도 한번 칠해 볼게요. 짠! 프로크리에이트로 컬러링 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기능은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알아서 이렇게 딱 칸을 나눠져 버리니까 엄청 편하네요. 이렇게 레이어 생긴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게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여기 있는 색조, 채도, 밝기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이 일단 아이스크림을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그림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간단하게 다른 맛 아이스크림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 색조, 채도, 밝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스크림에 변화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의 색상만 다른 그런 이미지를 만들 때 이거를 활용하면 좋아요. 이거는 그림 말고도 사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자동차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이 노란색 부분을 색을 바꿔줄 건데요.
여기 이 노란 부분만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마술봉 눌러서 저는 자동을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대고 펜슬을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 선택 한계값이라고 떠요. 지금 이렇게 파란 부분이 제가 선택이 된 거거든요. 차 밖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 정도 해준 다음에 여기 올가미 툴로 좀더 추가를 해줄게요. 선택 부분을. 여기 선택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원래 여기 노란색의 빗금이 있었던 게 사라졌죠? 여기 노란색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에 추가. 여기도 추가. 이런 식으로 한번 노란색 부분을 따볼게요. 방금 선택에 추가한 것처럼 똑같이 선택에 제외하고 싶은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터치하면 빗금이 생겼죠? 여기도 해줄게요. 이제 딱이 노란색 부분만 선택이 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패더 값을 조금 줄 건데 여기 경계 부분을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이 바깥쪽 부분까지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살짝만,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얘를 원본을 살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복제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역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삽입한 배경을 써야 되니까 얘를 복제를 하나 해주고 이거를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런 예쁜 핑크색이 나왔네요. 채도도 바꿀 수 있고요. 밝기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포토샵을 굳이 열 필요가 없죠. 이제 이런 데는 선택할 때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건 아쉽긴 하지만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색상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변형 툴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예전에 저희가 크기 늘리고 줄이고 할때 자유 형태나 뭐 균등, 왜곡 한번 해봤었죠? 근데 뒤틀기를 안 해봐가지고 뒤틀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모양을 이름대로 뒤틀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급 메쉬를 누르면 여기 파란 점이 핸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핸들로 이렇게 끌어도 되고요. 아무데나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여주시면 아,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구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 딱히 크게 활용할 건 아니지만 오버를 열어서 글씨를 하나 가져올게요. 오버에서 저는 제가 썼던 게 있어서 글씨를 하나 쓰고 투명 배경에다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얘를 쓰고 쉐어를 누르면 복사가 바로 되죠? 카피를 누르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화면을 쓸면 붙여넣기. 글씨가 바로 붙여와졌어요. 얘를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뒤틀기 옵션으로 뒤틀기를 눌러서 깃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프로크리에이트로도 재밌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포토샵으로 사람 얼굴 턱을 깎던가 아니면 눈을 키운다거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능한데 사진을 일단 가져와 볼게요. 여자 사람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는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서 해볼게요. 밑에 거는 끄고 위에 거로 마술봉의 픽셀 유동화 이거로 확장을 해서 크기를 이 정도? 그리고 압력은 좀 낮춰주시고요. 이런 건 좀 적당히 낮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눈이 커졌죠? 이렇게 눈을 키울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외계인 같이 되긴 했는데 이 밀기로 해서 턱도 한번 이렇게 깎아주고 코도 한번 만져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프로크리에이트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마술봉 여른 김에 노이즈 효과도 보여드릴게요. 노이즈 효과를 누른 다음에 펜을 화면에 대고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이렇게 자글자글 말 그대로 노이즈가 생기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빈티지 사진 효과를 내는데도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블렌딩 모드랑 노이즈 효과를 가지고 빈티지 느낌이 나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사진을 불러올게요. 지금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얘 위에다가 약간 밤색 계열? 아니면 파랑색 계열? 이런 컬러를 한번 입혀주고요. 지금 레이어가 원래 기존에 있던 레이어에다 사진을 갖고 온 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채워졌거든요. 캔버스를 잘라볼게요. 여기 캔버스에 잘라내기 크기 변경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사진에 맞춰서 잘랐고요. 이 파랑색 올린 레이어를 블렌딩 모드에서 저희가 곱하기 많이 쓰죠? 곱하기로 한번 해보고 스크린도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드는 느낌으로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술봉의 노이즈 효과로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비네팅 효과라고 하죠? 사진 주변에 어두운 식으로 비네팅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까만색으로 일단 레이어를 채우고 얘를 멀티플라이로 이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마술봉에 들어가서 타원으로 한 이 정도 주면 될까요? 이 정도 하고 패더 값을 조금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서 지우기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어색하지만 비네팅 효과가 됐어요. 아마 패더 값을 더 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를 이 레이어를 그냥 아싸리 키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값을 조금 더 줄여주면 빈티지 느낌의 사진 같나요? 아무튼 프로크리에이트로 진짜 여러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까지밖에 활용을 못했지만 또 사용하다가 괜찮은 활용 방법이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펜슬 압력에 따른 브러쉬 사이즈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갤러리 옆에 도구 모양 눌러주시면 여기 설정에 압력 곡선 편집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선을 약간 위쪽으로 올리면 브러쉬가 두껍게 나오고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브러쉬가 얇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일단 재설정을 해놓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힘에 따라서 브러쉬 두께가 다른 것들 그런 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예에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힘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가 다르죠?
일단 브러쉬 크기를 100%로 해놓고 그냥 힘을 너무 약하게도 안 주고 세게도 안 주고 보통으로 줬을 때이 정도 두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압력 곡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 똑같은 힘을 줘도 조금 더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브러쉬에 힘을 줬는데도 원하는 만큼 크게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여기 압력 곡선을 좀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칸이 나눠져 있는 거는 약간 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해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만져보시면서 설정을 자기 손에 맞는, 자기 힘에 맞는 그런 곡선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